그구두가 그구두 같은데 그구두 정말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데 미션이 주어지니까 왠지 신발이 낯설어 보이네요.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많은 사람의 응원에 힘입어 미션은 시작되고 첫 번째 문제 뒷전개는 이 순간 제작진 흔히 볼 수 있는 신사구두를 하나 골라봅니다. 언뜻 보기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평범한 스타일의 구두인데요. 과연 박임숙 달인 누구의 것인지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두 어느 분 건지 아시겠어요? 네. 정답부터 말씀해주세요. 경영전략 팀장님. 들어서 보여주세요. 100명의 얼굴과 100켤레의 구두를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미션. 바로! 경영 전략팀 팀장님 거 정답! 첫 번째 문제 카프랑의 정답입니다. 오랜만으로 화이팅! 황토색 구두 보이시죠? 그 옆에 거.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골똘히 생각에 잠긴 박임숙 달인. 지켜보는 사람들도 긴장되는 순간. 누구의 신발일까요? 기획 예산 차장님. 누가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정답! 기획 예산팀 차장님. 역시 달인 정답! 네, 알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끔해져요. 바로 갖다 드립니다. 이 많은 구두 중에요. 홍보팀 차장님 구두 찾아주세요. 홍보팀 차장님 구두 찾아주세요. 홍보팀 차장님. 이번엔 사람의 이름을 듣고 직접 구두를 찾아내야 하는 일. 망설임 없이 구두를 짚는 달인. 마지막 문제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까? 확인할게요. 모두가 집중하는 순간 손에 땀을 쥐는 그 결과는? 정답. 홍보팀 차장님. 세 문제 모두 맞추며 달인 미션 성공! 이미 기회 걸리셨어요. 워낙 깨끗이 신발 신는 분이라 제가 기억합니다. 대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40년 동안 구두를 닦아오며 몇 해 전 마련한 달인의 가게. 달인의 땀과 노력이 일구어낸 소중한 보물입니다. 남들 직장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 매출로 따지면 9천에서 한 1억이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많이 보시네요. 네. 많이 벌어가지고 나이 먹어서 그게 이제 약값으로 들어가겠죠. 아드님이 나중에 커서 네. 진심으로 나 아빠가 하는 일 물려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제가 전수를 한다면 해주고 싶어요. 괜찮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걸어온 저기를 많이 이해해 주리라고 믿어요. 두 분의 내일이 달인이 닦은 구두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깊은 산속 그곳에 모여있는 정체모를 남자들. 대체 이곳에서 뭘 먹고 있는 걸까요? 둥글레 산채 비빔밥이라고 하겠습니다. 맛이 괜찮으세요? 네, 아주 맛있어요. 알 수 없는 음식들을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남자들. 버성부레. 자연식으로 중무장한 그들이 왔습니다. 돼지고기도 아주 건강하게 자연식으로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킹니팔입니다. 지루한. 네. 보통 쌈 거는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백숙은 백숙인데 산삼을 넣었다고요? 온 산을 돌아다니며 먹고 또 먹는 남자들. 오가피잎 같은 경우는 이제 활력을 불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더덕잎 같은 경우는 여기 기관지. 손바닥을 닮은 잎은 다 먹을 수가 있다. 뭐든지 건강하게 먹는다. 자연식의 부자 달인 2인구 이상우 달인입니다. 이른 아침 달인의 집을 찾은 제작진. 다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예,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오늘 같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천천히 달리고. 부자가 나란히 떠나는 즐거운 산행. 먼 길을 달리고 달려 첩첩산중을 지나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이제 짐을 풀고 자연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방이에요? 응. 이게 식기 도구들.
물 그리고 따뜻한 물통. 따뜻한 물. 요것만 갖고.